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앞서서 제가 라포지 V4 버전을 리뷰를 한번 해드렸어요. 비교 리뷰를. 영상 수신기 모듈을 몇 가지, 라포지 V4, V2, 그 다음에, 트루디, 예, F3.5 버전 같이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라포지, 예, V4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펌웨어가 벌써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는데 이건 그전 버전이 들어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건 V4 4.1이고 여기는 4.0이 들어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라포지 FPV.com에 들어가시면은, 펌웨어에 딱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업데이트용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맥인토시하고, 그러니까 맥이나 윈도우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실행하시면, 요런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사실 이거는 맥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또 받으시면 신형은 요 USB 포트가 있잖아요. 네, 신형은 요 아래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먼저 실행시키고요. USB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USB를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로고가 뜨고 화면에도 이렇게 뜨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F 애널라이저 있고요. 세팅,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플래시 펌웨어. 죄송합니다. RF 애널라이저 세팅,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플래시 펌웨어, 디스커넥트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연결 끊는 거고요. RF 애널라이저는 신호 분석해 주는 겁니다. 자, 신호 분석하러 들어가면은 현재 채널에 어떤 그 RSSI 값, 그러니까 신호 강도 같은 것들을 분석해 주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끝내줍니다. 예, 채널마다 신호 강도를 이렇게 채널마다 이렇게 채널 화면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신호 강도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히스토리에 가면은 요즘 이걸 그래프 형태로 실시간 리얼타임 형태로 이렇게 갱신하면서 나와줍니다. 인터페이스. 매우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걸로 필드에서 영상 송신기를 리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 걸왜 진작에 몰랐을까요? 혹은 요번 4점 버전부터 나온 건지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4점 버전하고 3점 때그 밑에 기존 버전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근데 요 4버전 V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소프트웨어가 같이 나와 준 거라고 한다 그러면 13만 5천 원이 절대로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신호 강도 분석해 주는 이런 스펙트럼 기능들이 있다라는 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사이즈 스텝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 사이즈를 다양하게 분석해 볼수 있고요.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로고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드론 프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캐드 FPV라든지 기존의 판매처로 이렇게 쭉 등록된 데들이 많이 보이고요. 유베드라든지 많이 보이는데 저는 금빛대디니까 제가 로드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금빛대디 채널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조금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제 로고 이미지를 유튜브 채널 이미지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이 돼서 옆에 이렇게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살짝 당겨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반전돼서 나타나죠? 이렇게 반전돼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콜사인 해갖고서 이렇게 한 맥스로 8자 들어가는데 저는 금빛대디니까 KB대디 국민은행하고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모드는 내가 시작할 때 어떤 모드로 이게 부팅이 됐을 때 어떤 모드로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보면은 매뉴얼 모드, 밴드 스캔 모드, 페이보릿, 그러니까 내가 즐겨찾기한 채널들 목록, 그 다음에 스펙테이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이블 퀵부트 하면은 그냥 빠르게 탁 부탁 부트하는 기능이 되고요. 이네이블 비프 소리 나는 거, 삐삐 사운드 활성화하는 거, RSS 유닛 단위,
DBM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DBM 단위를 쓰니까 로우나 뭐 퍼센트로 표시하는데 퍼센트 신호 강도가 20% 30%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DBM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DBM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여러분들 화면에 이 나중에 한번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왼쪽에 그 흐릿하게 그 이제 채널 이그 신호 강도 같은 게 보여요.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프리퀀시 센팅 확장하는 거 채널 확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A밴드에서 R밴드까지 확장하는 거 있는데 뭐 이거는 5945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이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업다운 할수 있는데 이렇게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이 기본적으로 5945였기 때문에 5945 기본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채널은 저는 여기 즐겨찾기 채널을 여기서 바로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여기 이렇게 쭉 해서 R밴드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L밴드 활성화를 누르면 L밴드가 활성화됩니다. L밴드 활성화되고요. L밴드 활성화 뭐 이런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기능들이 OLED 세팅 뭐 이런 거 확장하면서 뭐 이렇게 GUI 모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다이버시티 세팅. 기본적으로 오토 있고요. 안테나 A, B 있습니다. 안테나 나 어떤 것만 쓸 거야라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안테나 A 집중해야겠어. B 집중하겠어. A라는 거는 메인 모듈이 되고 B는 그 다이버시티 모듈이 되겠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를 쓰면은 A 이걸 쓰시는 게 맞고 B만을 쓰면 B만 쓰겠다. 고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이버시티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장을 해 놓고 줄여놓지 않는데요. 다이버시티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 모듈이 안 쓰시는 분들은 A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오토로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패스티스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 속도를 좀 빨리 해주면 패스티스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참고로 패스티스트를 쓰면은 발열이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을 확확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출력을 더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발열이 조금 더 난다던가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분 배터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패스티스트 1번 선택하시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세팅은 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바꿔 싶으면서 세팅하실 수 있고 LED는 LED 모드를 뭐또 레드 색깔을 뭐 선택하는 기능들이 같이 들어있네요. 솔리드 그냥 할 건지 반짝반짝 할 건지 블링킹 모드 뭐 이렇게 있고 그게 이 LED가 제 생각에는 그냥 LED가 아니고요. 이 모듈 뒤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듈 뒤쪽에 이게 LED를 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LED를 땜했을 때 아마 쓰는 거 기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정식으로 매뉴얼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LED 확장 기능을 아마 지원을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닌가 해봅니다. 디폴트가 오프고 그 다음에 오토 LED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LED 모듈을 확장해서 쓸수 있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정보로 세이브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여러분 명령어 입력하는 건데 저 모릅니다. 명령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쓰시는 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프 한번 쳐볼까요? 헬프 치면은 기본적으로 어바리 사용 가능한 명령어가 헬프, 덤프, 스테이터스 상태. 스테터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터스 상태 한번 보면은 채널 정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채널 정도. 그 다음에 세팅이 있는데 세팅에는 밸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모릅니다. 어떤 세팅을 어떻게 밸류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이 가능하다. 커맨드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플래시 펌웨어. 셀렉트 서포트. 모듈 4 지원하고요. 메인 펌웨어는 4.0, 4.1입니다. 서렌트 온 디바이스. 현재
저는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4.1 버전 누르고 이렇게 플래시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리스토어 세팅 애프터 플래시. 자, 설정 값을 복귀할 거냐? 여기 아까 저희가 뒤에서 막 사용자 설정을 바꿨죠. 뭐 LED도 넣고 말고 그거를 복귀할 거냐? 그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펌웨어 인포 확인하시고. 예, 이렇게 뭐 픽시드 LED 픽시드 드론 오디오가 수정되었고 픽시드 드론 스트립 타이밍이 수정되었고 그다음에 Adding setting to turn off black and white OSD 뭐 OSD 정보 표시하는 게좀 개선되었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해서 플래시 펌웨어면은 플래시 누르면 뭐 플래시 쭉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플래시 펌웨어 버튼이 위에 있고요. 네. 플래시 펌웨어에서 플래시 컴플리티드 석세스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됐다는 얘기고 디바이스 다운로드 됐고 업데이트 됐고 디스커넥트 하고 자 빼겠습니다. 으쌰. 해제가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듈을 가볍게 꼽아놓고 으휴. 이게 참 핀방식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을 넣어보면 짠, 부팅하는 게 한번 보일 겁니다. 부팅하는 게 보이면 라포지하고 그 캘리브레이션하고 콜사인이 뭐 제일 먼저 떴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껐다가 키면 우짜 보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콜사인이 금빛 대로 뜹니다. KB대디, 그 다음에 금빛대디 로고가 있고, 캘리브레이션 들어가서 하고, 채널 전환 누르면 잘 되죠? 예. 예,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팅을 눌러서, 채널이 E4로 되어 있네요. 프리퀀시 페이버리 모드로 가면, R1, R2, R3, 즐겨 쓰는 채널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화면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원은 끌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라포지 V4 새로 개선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기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요새 뭔가 좀 핫하고 이슈가 많은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라포지 V4가. 이슈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이제 화제거리가 된다라는 거겠죠. 성능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이게 정말 좋으냐, 기존 버전보다 정말 나았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이 의문 제기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거보다는 저 이전 버전 V3 버전 보다는 수신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용자의 어떤 설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히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펌웨어입니다. 펌웨어, 라포지 업데이터 이 소프트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그 신호강도 같은 거를 체크를 하는데, 신호강도를 이걸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그 별도의 기기를 갖춰야지만 그 수신강도를 체크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애널라이저 VTX 시그널 애널라이저라 그래갖고 신호강도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따로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소프트웨어로 제가 어떤 그 새로운 영상 통신기를 바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리뷰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게 정말 기존보다 영상 출력이 좋아졌어? 신호강도가 좋아졌어?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더할 나위 좋은 소프트웨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건 이제 그 저기 뭐꽉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꽉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직 이걸 매립을 못했는데 조만간 이걸 매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겨서 조만간 매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포지 V4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재밌네요. 로고도 넣고, 인터페이스도 재밌고, 간결하고. 이렇게 쉬운 소프트웨어가 있을 줄이야. 예, 라포지에 감동했습니다. 예, 고고과. 너무 칭찬하나요? 사실 뭐 단점으로 잡기가, 예, 단점을 잡기가 좀 더 써봐야 되겠죠. 좀 더 써보고, 혹은 그, 이런 유의 영상 송신기라든지 수신기, 이런 유의 하드웨어들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은 뭐냐면, 내구성입니다. 열화가 오죠. 오래 쓰다 보면은, 지속적인 열을 계속 받는, 열이 발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열을 오래 받았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팽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온화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한 몇 도, 이제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데에 손을 대고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온화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기가 은근하게 익듯이. 하드웨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열이 계속 받으면은, 열화가 온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성능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